점포 50개 이상이 입점한 주상복합 상가에는 법적으로 상가 관리단을 두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회계 부정,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해도 이를 관리 감독할 방안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의 한 주상복합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A씨. A씨는 지난 2021년 상가관리단 감사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에 구멍이 생겼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장사가 잘 합시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걸로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가 돈을 일부를 물어내겠다는 거야. 내가 이거 일부 물어낼 테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장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 A씨는 도봉구에 관련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에선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과와 대규모 상가와 같은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과가 수년째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하고 민원 주고받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서울시에도 알아보고 뭐 어디 다 알아봐도 소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청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집합 건물이 많고 주상복합 이게 많은데 그럼 그거는 이게 관리에 정부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정이 이렇게 된 건 해당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 구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 규정이 지난 2020년 신설됐지만 정작 이를 지키지 않아도 구청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미신고 관리인은 과태료, 자료 제출 명령은 물론 관련 의무에 구속받지 않게 됩니다. 네, 이제 제재를 한다고 하면 개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이제 뭐 간행 규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걸 담보할 수 있게끔 정비가 돼야 되는데 뭐 이제 신고한 의무만 주고 뭐 달리 관리하고 세부적인 그런 지침이나 뭐 이런 부분이 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문제 발생 3년이 지나 구의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고 나서야 도봉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제도를 상가 문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른 구나 뭐 다른 시 이렇게 해서 이 공주법과 직권법에 관련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고 여기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사례들이 조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력을 가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가 없으면 상가관리단 운영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